김은경의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김은경입니다. 오늘부터 도서 정가제가 시행이 됐죠. 그동안 책값이 부풀려져 있었고 그걸 과도하게 할인하는 것처럼 판매했던 관행을 없애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간이든 구간이든 모두 15%까지만 할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과도했던 가격 경쟁은 사라지고 책 가격이 현실화될 것이다. 많이 들어본 인과관계 아닌가요? 맞습니다. 벌써부터 소비자들만 호구된다는 얘기, 제2의 단통법이 될 거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잘 시행이 돼야 될 텐데 좀 걱정입니다. 명동에서는 일본어가 사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엔원 재정 환율 올 들어서 1,000원 이하까지로 떨어져서 2년 동안 30% 이상이나 추락을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는 한국 여행 오는 부담이 커지니까 한국을 찾는 일본인들이 올 들어서 16%가량이나 줄었다고 합니다. 자유무역협정 FTA가 숨가쁘게 체결이 되면서 밥상의 국경도 사라지게 됐습니다. 쌀이나 일부 채소를 제외하면은 저렴한 수입산 수산물이나 육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오르게 됐고요. 또 호주, 뉴질랜드, 중국 이곳들과 체결한 FTA까지 발효가 되면은 식탁에서 국산 찾기는 정말 어렵지 않을까요? 김윤경이 뽑은 오늘의 생생 키워드 사라지답니다. 국회는 지금 예산 시즌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획은요. 내년 예산안 가운데서 가장 뜨거운 복지 예산을 토론하는 시간으로 마련을 해봤습니다. 복지, 사실 이게 그 돈이 있어야지 정부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공짜로 주겠다, 무상으로 주겠다라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모순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돈은 결국 세금에서 나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세금을 더 걷어야 될 텐데 서민들한테 걷을 것이냐 아니냐 이 문제를 가지고 또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예산이기 때문에 꼼꼼히 짚어봐야지 될 겁니다. 금요기획에서 전문가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윤경의 생생경제 1부 시작합니다. 네, 오늘 증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금요일 시장은 어떻게 끝났나요? 네, 오늘은 코스피가 한 0.3% 정도, 한 0.6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네. 1560선에 오랜만에 좀 안착하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도 비슷한 정도 흐름을 좀 보여서 오늘 한 4포인트 정도 올라서 네. 540선에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랜만에 이제 거래소와 코스닥이 공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네. 이 동반 강세를 보인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전체적으로는 그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쪽을 사면 한쪽을 좀 파는 패턴을 보였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에서도 한 570억 원, 코스닥에서 한 230억 원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면서 오랜만에 이제 양시장의 어떤 그런 상승을 좀 이끌었고요. 반대로 이제 최근에 연말 배당과 관련해서 그 연기금의 인덱스 자금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서 뭐 거래소가 코스닥보다는 아무래도 수급이 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미국에서 발표된 지표들도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던데 그거 말고도 환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한테 그렇게 좀 우호적인 환경은 오늘도 아니었잖아요. 일단 환율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 대비로는 사실 우호적이진 않지만 네. 이제 사실 한두 달 전만 해도 환율이 한 1,020원, 1,030원 정도 갔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한 1,110원 정도가 있기 예. 때문에 수출 기업들은 이제 지난번에 물건을 하나 팔으면 1,000원 받던 게 지금은 1,100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거여서 아마 이제 10월달, 11월달 연말이 원래 수출이 좀 많이 되는 계절인데 네. 뭐 수출이 많이 되고 이게 이제 원화로 환산했을 때도 약간 금액이 좀 늘어날 수 있어서 환율이 1,100원 선에 있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좀 있긴 하지만 국내 수출 기업한테는 일단 좀 득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오늘 뭐 좀 눈에 띄는 종목이나 업종은 어떤 게 있었나요? 오늘이 좀 특이한 게 최근 시장이 약간 좀 이분법적으로 많이 오르면서 뭐 거래소가 오르면 코스닥이 빠지거나 아니면 거래소 내에서도 특정 업종 중심으로만 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네. 오늘은 좀 가장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한 몇 달 만에 정말 고르게 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 중형주, 소형주 업종들도 크게 뭐 등락 없이 뭐 대부분 한 0.2에서 0.5% 정도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이게 뭐 별다른 특징은 아니겠지만 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고르게 오르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는 크게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분위기가 다음 주까지 갈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제 11월 말이 될 거고 또 12월로 진입을 하는데 앞서 이야기 드린 것처럼 이제 11월, 12월이 미국이 이제 연말 소비 특수가 좀 발생을 하고 미국이 이제 소비를 좀 많이 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수출이 좀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11월 말 그리고 크리스마스까지는 뭐 이미 해외 증시가 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 여기에 이제 국내도 지표가 좀 그 받쳐준다면은 아마 12월 한 초중순까지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까지는 상승 분위기가 좀 더 지배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대략 지수대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은요 올해 초에 예상했던 게 얼마였고 지금 예상되는 거는 코스피 지수로 얼마 정도 되나요? 근데 연초에는 아마 올해가 그래도 좀 박스권 상단이라고 불리는 이제 2100선을 뚫지 않을까라고 봤었는데 네.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정도 남았는데 뭐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이제 박스권 상단 돌파는 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해외 증시의 최근 상승 분위기를 국내 증시에다 좀 대입을 해본다면은 한 2050선 내외 정도까지는 연말에 도달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투자하시는 분들의 전략을 짜주신다면은 어떻게 조언을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최근에 주식 시장의 흐름이 약간 내수주에서 이제 수출주로 좀 약간 올라 옮겨가는 흐름이 있고요. 네. 수출주 안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 중심으로 상승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골고루 오르고 있는 거는 크게 뭐 이슈가 되진 않지만 이제 여전히 4분기 실적, 즉 내년 초에 나올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보이는 일부 조선주나 뭐 화학 같은 주식들도 동반 상승하는 분위기가 좀 있기 때문에 경기 민감 수출주 안에서도 3, 4분기하고 4, 4분기의 실적이 좀 뒷받침되는 주식을 중심으로 선별적으로 접근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투자증권의 강현철 투자전략팀장이었습니다. 네, 오늘도 벌써 이제 한 주가 끝나는 금요일인데 중요한 경제 뉴스들 다시 한번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국일보 이성철 부국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오늘 그 조찬 간담회를 가졌군요. 연구기관장들하고 네. 어떤 얘기하셨나요? 오늘 주요 연구기관들 그러니까 KDI라든가, 네, 그다음에 민간 연구소들. 기관장들하고 이제 경기 동향에 대한 점검 차원에서 조찬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예. 여기서 구조 개혁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면서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이제 어떤 확장적인 거시 정책 또 부동산 대책 등으로 인해서 점차 개선이 되고 있고 또 4분기에도 3분기에도 어쨌든 뭐 세월호 이전 수준을 회복을 했지만 아직도 경기 회복의 모멘텀은 미약한 상황이다. 또 주력 제조업체의 경영 실적들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고 시중에 많이 돈이 풀렸지만 경제주체들의 어떤 그 투자 부족 그래서 돈이 많이 풀렸지만 돈이 이 어디로 가야 될지 용처를 몰라서 헤매고 있는 이른바 돈맥경화 현상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천문학적인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구조개혁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흔들리고 있는 일본 경제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공공 부분을 선도적으로 삼아서 금융, 노동, 교육 이런 쪽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동안 최경환 부총리 취임 이후 뭐 상당한 정도의 우리도 이제 양적완화 정책을 추진을 했었죠. 네. 뭐 금리나라든가 또 재정 확충이라든가 확대라든가 여러 가지 정책을 했고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동안 사실은 돈을 푸는 쪽에만 집중을 해 있었는데 그동안 이제 많은 경제학자들이라든가 전문가들 또 언론에서 지적했던 것이 뭐 돈을 풀어서 단기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그 온기 이런 것들은 줄 수 있을지만 모르지만 우리 경제도 근본적으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동안 이 초이노믹스에 빠져있던 단어 한 가지가 이제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아마 오늘 이거 얘기를 한 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감안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돈만 풀어가지고는 우리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거를 누구나 지적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는 금년 또 금년 말 내년에는 어떤 이 양적 완화 기조, 거시적인 팽창 기조 외에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강조들이 계속 중립에서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다만 그러면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 네. 실천 할 수 있는 실천 사항들이 뭐냐?
그 부분으로 들어가면 조금 답답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예. 네. 혹시 뭐 주택시장이나 이렇게 개별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해나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는 것처럼 임대시장이 전세에서 월세로 막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고령화 시대 또 금리 낮고 그러다 보니까 이 집 주인들, 임차인들이, 야, 임대인이 되는 거죠. 임대인들이, 이 안정적인 소득이 확보가 될 수 있는 월세 쪽으로 자꾸 선호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거에 맞춰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세입자 대책이라는 건 주로 전세 대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세가 계속 줄고 월세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만약에 세입자 대책, 서민 주거 안정 대책을 편다면 사실은 이거는 월세 대책 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패러다임 전환에 맞춰가지고 정부도 민간 임대 시장 이것을 좀 활성화하는 방향을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KB 금융지주 주총이 있었잖아요. 네, 예, 상당한 말들이 오갔다고 들었는데요. 네, 오늘 주총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경제개혁연대의 그 김상조 소장 한성대였죠. 예. 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이제 그 개혁 성향의 이 경제학자인데. 예, 여기 참석해가지고 주주로서 이제 발언을 했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서 사외이사들을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김상조 소장은 KB 사태의 근본 원인이 됐던 이 국민은행 전산기 교체 문제는 2년 전부터 진행돼 왔던 사업이고, 어떻게 보면 은행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사업이었는데, 이런 엄청난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도덕적 폐의, 비리, 부패 이런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소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KB금융이사회가 제대로 보거나 심의도 받지 않았다. 네. 이것은 심각한 직무유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요. 무엇보다 KB 지주의 회장과 국민은행 은행장, 어떻게 보면 금융그룹의 넘버원과 넘버투가 그렇게 그 볼썽사 나온 이전 투구에 가까울 정도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이사들이 대체 무슨 역할을 했느냐. 네. 그런 아주 강하게 질타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KB금융 같은 경우는 이사회가 상당한 정도의 퇴진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행장 회장이 다 바뀌었고 네. 그렇다면 그것을 감시 이 문제를 감시해야 될 도대체 이사회는 책임이 없느냐 당연히 물러나야 되는 거냐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고 감독 당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해왔는데요. 그래서 뭐 처음에는 안 나가겠다고 계속 버티다가 지주 이사회 의장 이경재 의장은 이미 이제 사의를 표명한 상태고 나머지 이사들은 지금 아직 명확하게 거취를 밝히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사회 이사 자체에 대한 어떤 좀 제도 개선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제 신재윤 금융위원장이 사회 이사 제도 개편. 그러니까 지금 문제점이 경영진이 사회 이사를 기본적으로 선임을 네. 하다 보니까. 사회이사 자체가 경영진을 견제할 수 있는 기본 기능이 취약해지는 것 아니냐라는 것. 그다음에 예. 예, 인적 구성 자체가 너무 교수가 많다라는 예. 지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이 바꾸는 방법으로 그 사회이사 추천 절차, 선임 절차를 좀 개선을 하고 임기도 바꾸고 하는 그런 방안을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글쎄요. 근데 그런 것도 중요하고 하지만 또 여전히 한편에서는 또 뭐 관피아는 없지만 소위 뭐 정피아 뭐 해가지고 계속 또 낙하산으로 저 음으로 양으로 내려가는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같이 바뀌어져야지 그런 걸 바꾸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바꾼다는 건 상당히 공허하게 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또 사회이사분들 국민은행 그러니까 KB금융지주 사회이사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위원장만 지금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나머지들은 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때 뭐 금융감독원장도 뭐 어쨌든 물러난 마당인데 예. 글쎄요, 아마 사태 압박이 음으로 양으로 계속 되지 않을까 되겠죠? 싶습니다. 예. 병원 가면 특히 큰 병원 가면 3분도 못 본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평균 진료 시간 통계가 나왔더라고요. 네, 뭐 우리 30분 기다려서 3분 본다라는 통념을 가지고 있죠. 실제로 그렇기도 하고요. 네. 예. 근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일산병원 연구팀이 작년에 이 병원 그 환자들, 저 외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결론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각 환자들이 실제 진료를 보는 시간이 4.2분이었습니다. 3분보다는 조금 길죠. 네. 3분보다는 조금 긴데 예. 환자들은 한 5분 정도 보는 것처럼 느꼈대요. 그런데 예. 실제로 재보니까 4.2분 정도를 봤다고 합니다. 초진 환자는 5분 정도를 받고 재진 환자는 4분 정도를 봤는데 네. 환자가 만족할 수 있는
진료 시간은 6분, 6.3분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 6분 정도는 봐야지 어느 정도 환자들이 만족도가 있는데 실제 보고 있는 시간은 4.2분에 불과하다. 이것은 단지 의사들의 무성의의 문제만으로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어떤 병원 전체적인 시스템의 문제, 의사 수의 문제, 대기 체계의 문제, 여러 가지들이 좀 복합적으로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3분, 4분 봐가지고서는 증세에 설명하기도 어려워요. 그렇죠. 가다가 끝나거든요. 병원 가보신 분들은 말 안 하셔도 되죠. 그냥 의사 선생님도 말 안 하시고 네. 이전 검사 기록 보고 그냥 대충 나가서 처방 받으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원격 진료를 더 못하게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사실은 그래요. 예.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더 심해지지 않겠나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이성철 부국장이었습니다. 목표를 향해 소리 없이 다가가는 사자를 본 적 있는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해 고요하게 움직이다. 이것이 바로 이 차를 사자라 부르는 이유. Premium Comfort Aslan.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네, 생생경제 1부 여기까지고요. 2부에서는 영화로 보는 경제, 경제 영화관, 그리고 경제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경제 신간 코너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 영화관에서는요, 미국 FBI의 수사 영화 아메리카너스를 통해서 자진 신고자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고요. 경제 신간에서는 내년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김난도 교수의 트렌드 코리아 2015를 통해서 내년 트렌드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창조는 멀리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많은 과학자들은 작은 호기심과 사고의 전환으로부터 창의적인 혁신과 개발을 이루어냅니다. 국제과학 비즈니스 벨트에서는 우리의 호기심과 상상력이 과학과 만나 미래를 밝히는 지식이 되고 혁신적인 기술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 강화의 중심에 기초과학 연구가 있습니다. 기초과학의 밑거름이 창조경제의 큰 걸음이 됩니다. 이 캠페인은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과학연구원이 함께합니다. 나의 단어, 나의 문장, 나의 느낌, 나의 리듬, 음악. YTN 라디오와 세종문화회관이 공동 주최하는 뮤지컬 제약 콘서트 프로미스 2015 3천성 레진 기록의 모차르트 뮤지컬 어워즈 최다 수상의 엘리자벳을 비롯해 2014년을 빛낸 최고의 뮤지컬들이 올해의 마지막 날 한자리에 모입니다. 임태경, 민영기, 옥지연 등 최고의 뮤지컬 스타와 관객이 함께하는 프로미스 2015 예매는 인터파크에서 확인하세요. 한발 빠른 경제 뉴스 한뼘 깊은 경제 이슈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 끝까지 가는 인터뷰 지배 MC 김윤경의 생생경제 알쏭달쏭 경제상식 퀴즈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덥 기자입니다 경제상식을 재미있는 퀴즈로 풀어보는 코너 경제상식 퀴즈인데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0945번, 우물정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바스치앙 살가두 2014년 한국전시회 4인 관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퀴즈입니다. 기업이 50대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 정년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령층의 실업을 줄이면서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를 아낄 수도 있고요. 임금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간다는 뜻의 이 말은 무엇일까요? 1번 명예퇴직 2번 임금피크 3번 임금님 정답을 아시는 분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우물정0945번 우물정0945번으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오늘 소개해드린 경제신간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리고 있는 세바스치앙 살가두 2014년 한국전시회 4인 관람 티켓을 드리겠습니다.
아, 조미덕 기자가 보기를 너무 재밌게 준 것 같아요. 문제도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릴게요. 기업이 50대 이상의 근로자의 임금을 깎는 대신에 정년을 보장하는, 그러니까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고령층이 더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는 이 문제였고요. 임금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임금이라는 글자가 들어갈 테고요. 꼭대기를 찍는다는 영어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명예퇴직, 2번 임금 피크, 3번 임금님입니다. 아, 제가 웃어서 죄송합니다. 이 보기 중에 하나만 다른 그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글자 수가 다른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좀 왠지 좀 튀어 보이죠? 그게 아닌 걸 고르시면 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드네요. 정답 아시는 분은 샵의 094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부과되는 샵의 0945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선정을 해서요. 경제신간, 그리고 세계적인 다큐멘터리 사진작가죠. 세바스티앙 살가드의 사진전 티켓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디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김윤경의 생생경제. 샘플은 리스포스타 또. 세 번 교파를 검토해, 또. Para te contar una cosa. 금요일 기다리시는 분 많을 것 같아요. 이 경제를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영화 속의 경제 이야기, 경제 영화관 시간입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인가요? 네, 데이빗 오 러셀 감독의 영화인데요. 네. 아메리칸 허슬이라는 네. 영화입니다. 이 아주 아카데미가 사랑했던 영화. 맞아요. 네, 많을 것 같습니다. 예. FBI가 이제 죄 탕감을 미끼로 사기꾼들과 함께 비리 정치인을 잡기 위해서 네. 함정 수사를 벌이는 예. 그런 영역 약간 좀 발칙한 영화입니다. 예. 뻔한 내용이기도 한데 예 줄거리 좀 알려주세요. 네. 세탁소를 운영하다가 돈을 벌게 된 어빈이라는 남자가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파티에서 시든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되는데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서 이제 대출 사기를 시작합니다. 네. 이 대출 사기로 큰 돈을 버는데 그러다가 FBI 요원인 이제 리치에게 붙잡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리치가 제안을 합니다. 부패 관료를 잡는 그런 함정 수사를 할 텐데 네. 이 네 명만 잡으면 당신들을 석방시켜 줄 테니까 당신들의 이 사기 기술 네. 이런 것을 좀 가르쳐 달라 예. 그리고 우리랑 함께 일하자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빈과 시드니가 이 FBI 작전에 함께 참여를 하는데요. 근데 하다 보니까 뜻하지 않게 너무 큰 거물 정치인 네. 또 아주 무서운 마피아까지 연루가 되면서 네. 사건이 점점 커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볼까요? I believe that you should treat people the way that you want to be treated. Didn't Jesus say that? Yeah. Also, always take a favor over money. I think Jesus said that as well. Everybody thought, oh, Richie DeMaso's going to stay in the office. I'm outside on the field. I got people working for me. My ideas. I'm running the show. I'm the quarterback, and I'm not going to settle. It's not for me to say. He wasn't necessarily in good shape, and he had this comb over that was rather elaborate. He had this confidence that drew me to him. My father, he taught me to believe that all people are good, and to be good to all people. Life is ridiculous. And you know that I would never say anything bad about your father in front of you, but your father is a sick son of a bitch. Daddy's a sick son of a bitch. Don't repeat that. But yes.
전 좀 딴 생각을 해봤는데 네. 참 미국인 아이도 저보다 영어를 잘하는 것 같아요. 욕을 하네요. 네. 예, 실제 사건이라고 하죠. 네. 이게 원래 197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FBI가 아랍인 요원 압두를 아랍의 대부호로 위장을 시킨 다음에 네. 뉴저지 캠든시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접근을 시켰습니다. 카지노 사업을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그러면서 이제 캠든 시장과 그리고 상하원 의원들이 접근을 하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카지노 면허 그리고 또 이 압둘의 미국 망명을 도와주는 대가로 실제로 뇌물을 챙겨버립니다. 네. 이 사건을 이제 앱 스캠 스캔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압둘의 이제 앱 그리고 이제 속이다 스캠이 두 개를 합친다랍니다. 이 실제 이 수사에 사기꾼도 함께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 영화 시작과 함께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네. 이런 자막이 올라가는데 이게 바로 이제 극 때문입니다. 이 영화는 어느 정도 사실이다 이런 자막은 보기 힘든데. 네. 그렇군요. 근데 이 영화의 배경이 된 도시가 애틀랜틱 시티잖아요. 네. 도박의 도시죠. 유명하죠. 예. 네. 미국 동부 뉴저지에 있는 이제 도시인데 그 라스베이거스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카지노 도시입니다. 원래는 이제 대서양연안의 휴양 도시였는데 이 점차 쇠퇴해서 1970년대 가니까 이제 실업과 범죄가 심각했던 그런 도시입니다. 이제 이때 꺼낸 비장의 카드가 바로 카지노였는데요. 1976년에 주민들이 투표를 해서 도박장을 여는 것을 이렇게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78년부터 도심 재개발이 이루어지는데 이 재개발 이루어지는 곳에 카지노가 들어섰습니다. 네. 이거 아마 예전에 저기 모노폴리라는 그 게임. 네. 부루마블. 예. 우리나라에서 예. 부루마블로 예. 바뀌었는데 이 원래 모노폴리 그 최초의 그 무대가 애틀랜틱 시티입니다. 그렇군요. 카지노가 들어서면은 경제가 부흥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네요. 네. 그렇죠. 그 얘기 아니겠죠. 오늘 네, 경제 이야기. 예. 네. 그 오늘 보면 사실 좀 독특한 게 네. FBI 즉 경찰이 다른 범죄인을 잡기 위해서 함정 수사를 하고 네. 여기에 보면 또 이미 유죄가 거의 확정된 사기꾼을 더 끌어들이는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법정이가 좀 아닌 듯한 이런 느낌도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 보면 이제 그 이제 이런 좀 심리적인 아마 유혹에 많이 빠질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보면 이제 그 대출 사기꾼인 이제 어빈과 시드니를 붙잡은 이제 FBI 요원이 두 사람을 약간 그 사이에 두고 설득을 시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에 가서 저 사람이 당신을 속였고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사건의 책임을 나한테 온전히 덮어씌우려고 하니까 차라리 나한테 실토를 하라. 이렇게 이간질을 시키는데 네. 이거 이제 그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 게임 이론이 있습니다. 네. 죄수의 딜레마라는 겁니다. 죄수의 딜레마. 게임 이론은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하신 분이 게임 이론의 전문가시기도 한데요. 네. 죄수의 딜레마도 많이 들어봤는데 다시 네. 한번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죄수 두 사람이 있다고 일단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죄수 A, 뭐 죄수 B 이렇게 있다 보는데 두 사람이 만약에 경찰 앞에서 자백을 하지 않으면 모두 무죄가 됩니다. 네.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명이 자백을 하게 되면 자백을 한 사람은 무죄고요. 자백을 하지 않은 사람은 무려 10년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사람이 모두 자백을 하면 모두 5년형을 받게 된다. 네. 이런 상태에서 과연 이 두 사람의 죄수는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건데요. 게임 이론으로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두 사람 중 한 명, 그러니까 두 사람이 어떤 식으로든지 얘기를 한다. 이게 정답이라고 합니다. 네. 왜냐하면 말을 자기는 빠져나가려고. 예, 무조건 다 자기는 말을 하면 예. 무죄가 되든지 아니면 5년형. 이렇게 되기 때문에 말하지 않으면 그렇죠. 물론 무죄될 수는 있습니다만 잘못하면 10년형이 되니까 그렇죠. 결국 이 말은 최선의 선택을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못하고 최선의 그 다음 선택을 하게 되는 네. 그런 것을 이제 죄수의 딜레마다 경제학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경제뿐만이 아니라 이게 실제 법 적용에서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이런 심리를 이용한 게 이제 플리바겐이라는 거죠. 예. 범죄수사에서 많이 쓰이는데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증언을 해주는 대가로 이제 검찰이 형을 낮춰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일명 유죄 협상 제도 이렇게 부르는데 이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도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법정에 좀 위배된다 이런 비난이 많은데 하지만 이런 이제 플리바겐을 하면 역시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에 아주 편하죠. 네. 또 이제 수사에 걸리는 시간도 절약되고 비용도 절감된다 이런 또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 분야에선 적용이 된 게 있잖아요. 네, 그 리니엇이라는 거죠. 네. 일명 그 자진 신고자 감면제라 불리는데 그 공정위가 담합 조사할 때 네. 아마 종종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즉 그 담합 행위를 한 기업들이 자진해서 내가 담합을 했어.
이렇게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과징금이 면제가 되는 겁니다. 가장 먼저 실토한 기업은 과징금 전액이 면제가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실토한 기업은 절반을 깎아줍니다. 이게 사실 담합조사 이거는 내부 고발자가 없이는 좀 찾기 힘들다 보니까 예. 예, 이런 실토를 유도를 하는 건데요. 미국에서는 1978년에 도입이 됐고 우리나라도 1997년에 도입이 됐으니까 역사가 예. 꽤 됐습니다. 이 참 활용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기업에서. 그렇죠. 효과는 있는 걸로 분석이 되나요? 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리니언실을 이용해서 이제 담합을 잡은 네. 그래서 이제 과징금을 부과한 액수가 우리 이제 1조 6천억에 달하는데 이 기간에 공정위가 잡았던 전체 그 담합 과징금이 1조 8천억이니까 오. 거의 한 86% 그렇네요. 정도를 리니엄시 기댔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제 공정위는 많은 조직이냐. 네. 리니엄시 없으면 얘네들 담합 조사도 못하느냐. 뭐 이런 예. 또 비아냥도 나오기도 합니다. 아, 못하느냐 이래요. 근데 문제점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게 먼저 이게 그 감면 폭이 너무 크다라는 사실적이 있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먼저 실토를 하면 다 안 해주잖아요. 네. 예. 감면을 다 해줘버리는데 예. 문제는 보통 담합 사건에서 보면 이 최초에 가장 크게 문제를 일으키는 게 지배적인 사업자의 경우 큽니다. 네. 내가 가장 힘이 크니까 나머지 기업도 불러가지고 야, 우리 담합하자. 그렇죠. 담합을 주도하는데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공정위 가서 제가 했습니다. 네. 하면 과징금을 다 그러니까요. 예, 감면을 받아버리니까 이건 문제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과징금을 그 조건에 따라서는 좀 줄여줘야 된다. 네. 예, 이런 이제 그 문제점도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참 안 고쳐지더라고요. 전액 면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어서. 네. 그리고 또 소비자에 대한 어떤 보상과는 관련이 그럼 있는 것이냐, 잘못한 것에 대한 처벌만 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이것도 사실 문제가 많이 되는데요. 이 담합을 하게 되면 피해자는 사실 소비자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100원에 팔 걸 우리 담합을 해서 200원에 팔았다. 그러면 이제 100원 정도를 소비자가 손해를 본 건데 네. 그러면 소비자한테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당연히 이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린넨 시 같은 경우는 소비자 보상과는 관계가 없고요. 그냥 과징금으로 정부에 납부를 하는 거니까 네. 이 소비자 보상에 대한 문제도 제기를 해야 된다. 이런 그렇군요. 지적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게 다 국고로 그냥 들어가는 거겠죠? 네.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를 한번 좀 알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향신문의 박병률 기자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웹사이트 김윤경의 생생경제 또는 트위터 YTN 언더바 이코노미로 실시간 듣기와 다시 듣기를 하실 수 있고 방송 내용에 대한 문의와 의견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생생경제가 뽑은 이 한 권의 책 화제의 경제 신간. 네, 책을 통해서 경제를 알아볼 수 있고 트렌드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경제 신간 홍순철 북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주실 책 제목을 봤더니 예. 올해가 다 갔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한 해 네. 어떠셨어요? 아, 정신 없었습니다.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았으니까 평가하기는 좀 이르죠? 역전의 한 방이 있으니까. 예, 이르다고 말하고 싶어요. 사실 매년 이 한 해를 마감하면 뭐 다사다난했다 이런 표현 참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2014년은 정말 유난히 다사다난이란 표현으로도 뭔가 좀 부족한 네. 큰 사건 사고도 많았고요. 그렇죠. 참 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 속에 대한민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년 11월 중순이 되면 각종 트렌드 예측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네. 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트렌드 코리아 2015 이 책은 김난도 교수를 비롯한 서울대학교 소비트렌드 분석센터가 네. 올해 7년째 내놓고 있는. 아, 벌써 7년이 됐군요. 네. 예. 전망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징이 있죠. 매년 그 띠 동물에 맞춰서 네네. 키워드를 제시를 맞아요.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뭐였죠? 올해가 말의 해였었어요. 예, 그러면? 예,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해였는데. 아, 진짜요? 예. 예. 작년 이맘때 다크호시스. 아, 예, 기억이 나네요. 예, 네. 다크호스가 등장할 것이다. 뭐 이런 예, 키워드를 예. 선정해서 발표를 했었죠. 네. 2014년을 조금 분석을 해보면 참을 수 없는 스웨그의 가벼움. 스웨그. 예. 네, 스웨그, 스웨그. 네. 또 몸이 답이다. 어른아이 40대, 네. 해석의 재해석, 관음의 시대, 스몰 브러더스의 역습, 즉
욕구로 말해요. 이런 것들이 키워드였는데요. 끝까지 들어마신 것 같기도 하네요. 그렇죠. 네. 우리 사회가 올해 참 가벼웠던 예.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힐링 산업 열풍에다가 몸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요. 피겨 산업이 크게 성장했다고 네. 그럽니다. 또 꽃보다 시리즈. 예. 가 유행을 했고 영화 명량은 누구나 다 아는 이순신을 해석을 재해석을 통해서 엄청난 큰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트렌드 코리아의 부분이 분석들이 상당 부분 들어맞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또 트렌드 전망이 궁금한데요. 어떤 식으로 전망을 했던가요? 예, 2015년이 을미년 양의 해라고 그럽니다. 네. 예, 양의 해 가운데서도 푸른 양의 해인데요. 성경에서도 그렇고 양은 왠지 좀 푸른 하늘과 잘 어울리는 이미지죠. 그렇죠. 혼자 있기보다는 무리를 짓고 무리 예.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그래서 트렌드 코리아 2015는 2015년을 무리의 힘, 네. 일상을 소소하게 즐기는 대중 소비자들의 에너지가 느껴지는 해가 될 것이다. 예.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한 메가 트렌드가 눈에 띄지는 않지만 한두 마리 양을 세듯이 작은 일상에서 평화롭게 만족을 추구하는 어찌 보면 불황기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현상이라고 또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분위기가 느껴질 것이고 무리를 지어서 힘과 영향력을 행사하는 양떼들의 힘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번 네. 책의 표지도 예. 이 스카이블루 하늘색을 연상하는 그런 푸른색 표지로 네. 책이 예,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양에 대해서는 올해는 다크호시스라고 했잖아요. 네. 양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던가요? 양 카운트쉽이라고 키워드를 제시를 했어요. 카운트쉽이요? 예, 예. 양을 세다. 예. 예. 재밌네요. 한번 내용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Trend Korea가 전망하는 2015년 대한민국 소비자들은 거대한 메가 트렌드의 물결에 획일적으로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한 마리, 두 마리 양을 세듯 작은 일상에서 평화롭게 만족을 구하는 이미지에 가깝다. 구체적으로 묘사하자면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면 쉽게 의사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와중에 소소하지만 풍요한 감각에 탐닉하거나 평범함으로 사치하고 좁은 골목길의 가게들로 발걸음을 돌리기도 하고 부수적으로 주어지는 덤의 영향을 받으며 내밀한 일상의 경험을 SNS로 자랑하면서 가볍게 치고 빠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을미년 양의 해를 맞아 카운트쉽이라는 키워드에 담고자 했다. 이렇다 할 스포츠 행사나 주요 선거 등이 없는 다소 밋밋한 2015년이지만 충격적이고 비일상적인 사건 사고로 얼룩졌던 2014년과는 달리 소비자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작은 행복을 양을 세듯 하나하나 누릴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는 소망도 담고 있다. 양을 세듯이 좀 평범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원한다. 잘 읽은 것 같아요. 그 이 트렌드를요. 그러네요. 굉장히 피곤하잖아요. 그렇죠. 예, 정말 피곤해서 머리도 쉬고 싶고 몸도 쉬고 싶은데 그런 게 나타날 것 같아요. 네. 느낌에. 사실 이 트렌드 코리아 2015 특히 예. 이 김단도 교수의 소비 트렌드 분석 센터는 소비자들의 트렌드를 예측하는 책이에요. 그래서 네. 어떤 대중들의 어떤 문화적인 전반을 보여준다기보다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소비 트렌드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 카운트쉽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는 또 10개의 키워드로 나뉘어지거든요. 예. 하나하나 좀 짚어보면 네. 첫 번째 이 카운트쉽의 C는 Can't make up my mind.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뭐 이런 건가요? 햄릿증 후군이라고 표현을 예. 하고 있어요. 결정을 못하는 네네. 결정 장애 예. 이런 걸 우리가 햄릿증 후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두 번째가 오케스트라 오브 올드 사이언스입니다. 감각의 향연. 네. 옛날에는 뭐 미각이라든가 후각을 즐겼다면 이제는 오감각을 총동원해서 뭔가 좀 감각을 감각적인 충족감을 느끼려는 소비자들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네. 분석을 하고 있고요. 옴니채널 전쟁.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오프라인에서 구경을 하고
하고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고 여러 가지 채널로 직구를 통해서 구매를 하고 예. 다양한 채널로 소비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네. 증거 중독 뭐든지 찍어서 보여주고 뭔가 또 그리고 이 우리가 이 뭘 하나 사면 여러 가지 설명서들을 네. 꼼꼼하게 보면서 그런 것들을 보고 소비하는 형태가 나타날 것이다. 꼬리 몸통 흔들다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요. 덤 상품이 오히려 진짜 상품을 오. 예 소비를 좌지우지하는 그렇기도 하잖아요 실제 요즘 잡지 사면 화장품 되게 예. 비싼 거 샘플 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예, 예. 예 그런 맞아요. 예 일들이 훨씬 더 많이 진행될 것이다 일상을 자랑질하다라고 한 트렌드도 있습니다 뭔가 아, SNS를 통해서 SNS에서 많이들 하죠 셀피족이라든가 예. 셀카봉 치고 빠지기 이건 뭔가요 이건 패스트패션이라든가 아. 뭔가 좀 가볍게 소비하고 가볍게 네, 버리는 네. 이건 이제 연애관에서 우리가 썸 예. 여기도 나오나요 책에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로 분석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군요. 럭셔리의 끝 평범 그래서 놈코어 현상이라고 해서 아 놈코어 요즘 예. 많이 얘기하죠 평범한 것을 통해서 사치를 추구하는 네.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달라졌어요 어번그레니들이 등장한다고 그럽니다 약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그렇죠. 노년층 예. 예. 손주병에 시달리면서 힘들게 뭔가 좀 이게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는 할머니들 말고 세련된 도시의 할머니들이 자기 자신을 찾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우리의 예. 소비 트렌드를 바꿔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할머니들 마음을 또 흔들겠네요 맞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숨은 골목 찾기라고 하는 트렌드가 선정이 됐는데요 네. 서울에도 뭐 이태원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 뭐 연남동이라든가 뭐 전국 예. 각곳에 지금 과거에는 보잘것 없었던 골목길들이 새롭게 지금 변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골목길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특색 있는 가게를 찾아서 작지만 소박한 행복들을 누리게 될 것이다. 네. 이런 트렌드들을 책을 통해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잘 본 것 같네요. 지금 이게 얼핏 일어나고 있는 일들 중에서 좀 소비 성향으로 강화될 그렇죠. 것들을 앞으로 잘 두드러질 것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골목도 이제는 정말 숨은 골목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이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근데 이 열 가지 트렌드 가운데 가장 주목해 볼 만한 게요.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되는데 네. 햄릿 증후군. 네. 이건 왜 그럴까요? 사실 400여 년 전에 햄릿이 죽느냐 사느냐를 네. 가지고 엄청난 고민을 했잖아요. 근데 현대의 소비자들이 그때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라고 최근 분석을 하고 왜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 하면 예. 엄청난 정보량, 아, 수많은 선택과 갈등 상황들, 네. 종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상품들 사이에서 결정장애를 겪게 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뭐 하나 살려고 하면 엄청나게 많이 찾아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예, 그러니까 선택을 또 못하겠는 것도 분명히 있는 맞습니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예. 이제 선택 과잉의 시대라고 표현을 예. 하고 있는데 자 이런 시대가 오면 어떤 산업들이 주목을 받게 될까요? 큐레이션 같은 맞습니다. 것들. 선택을, 골라주는 거. 선택을 도와주는. 예, 예. 그렇죠. 그런 산업들 네. 컨설팅, 코칭, 큐레이션이 예. 앞으로 유망한 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이 결정장애를 이야기하고 또 치고 빠지기 이야기하면서 썸 얘기 잠깐 예. 했는데 이 썸이라고 하는 단어도 이 결정장애의 대표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내 거인 듯 내 거 아닌. 아, 노래 가사가. 예, 예.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결정 네. 안 하고 은근히 즐기는 거거든요. 아. 깊은 연인 사이로 발전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치고 빠지기를 즐기는 예. 젊은이들의 연애관 햄릿 증후군이기도 하고 이게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예. 뭐 치고 빠지기라든가 예 이런 것들을 통틀은 어떤 키워드가 바로 햄릿 증후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2014년 진짜 얼마 안 남았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마무리 잘 해봐야겠고요. 2015년을 위한 설계도 잘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좀 더 뭐 이렇게 마음속에 와닿는 게 있으세요? 어번그레니가 저는 예. 아. 상당히 마음속에 와닿더라고요. 그레이스의 옷을 입으셨는데. 그러니까 할머니들 요즘 보면 아웃도어를 아, 화려하게 네. 입은 할머니들. 청바지 이런 그렇죠. 것들도 굉장히 예. 멋있게 입으시죠. 근데 이 아웃도어 뭐 이 지금의 이 어번그레니 세대가 이 베이비붐의 이후에 태어난 네. 그 세대들이 이제 초등교육도 받고 다양한 사회활동을 경험한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네. 과거처럼 희생만 하는 할머니의 이미지가 아니길 것이다. 네. 이분들이 엄청난 사회적인 변혁을 불러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네. 변화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 항상 쫓아갈 것이냐 주도할 것이냐, 것이냐. 아, 예.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화를 주도해 나갈 수 있을지 한번 힌트를 알겠습니다.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홍순철 북칼럼니스트였습니다. 우리 집 통신 대표 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홈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다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 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예, 매주 금요일 내드리는 퀴즈 잘 들으셨나요? 오늘 문제는요. 기업이 고령층의 실업을 줄이면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임금이 꼭대기를 찍고 내려갈 수 있도록 그러면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하나요가 문제였고요. 보기는 1번 명예퇴직, 2번 임금 피크, 3번 임금님입니다. 정답 샵의 공구사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 저도 이것으로 일하고 있습니다라고 1561님이 얘기를 하셨고 1704님은 저도 정년 퇴직하고 63살에 아파트 경비 근무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스를 통해서 메시지 보내주신 분도 있는데요. 이종혜님, 고령화 시대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70세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답으로 보내주시고 있는데요. 정답하시면 샵의 공구사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4시 뉴스 듣고 3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